안녕하십니까. 투데이스 기어 임정우. 강창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베이스 기어 시간을 돌아왔어요. 내가 네. 지금 마음이 급했나봐. 바로 네. 감사합니다 하고 막. 집에 갈까요? 바로 감사합니다 네. 나와버렸네. 근데 네.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신 베이스가 나왔네요. 네, 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픽폰 5연 베이스 기타. 썬더버드 프로 5 빈티지 썬버스트 기타네요. 네. 토비아스 정품 케이스 포함이랍니다. 이야. 에피폰이 토바이스랑 무슨 관계죠, 지금? 그러니까요. 왜 정품 정품 케이스가 네, 정품 나오지? 케이스가, 예, 들어간다고 하네요. 예, 가격도 기분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80만원, 네. 예, 80만원에 거의 80만원, 80만 2800원. 예. 예, 좋은 가격이네요. 아주. 스펙이 어마어마해요. 네. 흔하게 4연은 봤어도 5연은 전 처음 보네요. 예. 5연인데다가. 예, 5연인데다가 액티브입니다. 네, 5연 액티브인데. 예. 뭐 그냥 여기 스펙 안 보고 그냥 제가 하면 5피스 내기네요. 예. 메이플과 월넛이 합쳐진. 예. 자, 보시죠. 이 정도면 예. 피스로 칩니다. 베이스에서는. 예. 기타처럼 그렇게 얇게 치면 우린 베니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야 피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 스케일의 차이죠. 이 정도는 들어가줘야. 예. 우린 이렇게 들어가줘야 예. 아, 나무를 썼구나라고 예. 하는 거지. 예. 그렇게 쓰면 베니어입니다. 연변에서 왔군요. 예. 악기가. 예.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가요? 아, 인도네시아입니다. 아, 인도네시아인가요? 예. 다음에 수르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 바디 부분으로 오면서 두 피스를 던져서 바디 부분에서 세븐 피스로 되어 있네요. 아. 파이브 피스, 세븐 피스. 윙으로 마호가 아니라 얹어져 있고. 예. 그러니까 샌드위치로 가운데 보면 메이플에다가 월넛. 메이플이 쭉 내려오는 예. 거군요. 예. 메이플, 월넛, 마호가니 이렇게 되어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를 치면, 빵, 패티. 뭐야, 이게. 네. 건자지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액티브로 보더라도 네. 알겠죠? 예. 온리 액티브인 것 같습니다. 예. 패시브는 전환이 예. 안 되는 예. 것 같아요. 똑딱이 없죠, 이런 거. 없어요. 예.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4인치 스킬이라고 하는데, 34임에도 불구하고, 전 지금 35인치가 돼. 실제 이거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싶은 그래요? 느낌이 드는데, 거의 35입니다. 어. 네, 이거 35인데, 아무리 봐도 이거. 이걸 34라고 하나? 네, 스케일 랭스는 지금 34인치라고 나왔는데, 제가 네, 느끼기엔 35예요. 네, 강 교수님은 35인치로 느껴지신다, 손에서. 네, 그렇다고, 그 강 교수님 왼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네. 왼손이 그 네. 건추염을 부르고 있습니다. 안 돼! 하고. 넓어요. 네. 지판은 로즈우드 맞죠? 예. 네. 네, 로즈우드 지판이고, 에피폰 2 험버거 픽업에 네. 볼륨, 마스터 볼륨, 블렌드, 하이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T 프로 베이스 험버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네. 브릿지가 되게 튼튼하게 생겼는데요. 네, 프로시 네. 마운트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마운트 브릿지 맞죠. 마운트 네. 브릿지죠. 그냥 네. 우리가 보통 스펙터부터 해서 이런 약간 헤비 쉐입에서 많이 들어가는 네. 전통적인 두꺼운 브릿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되게 견고하게 울림을 잘 전달할 수 있죠. 물론 이것에 대한 호불호는 다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헤비 브릿지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고요. 또 컨트롤러, 마스터 볼륨, 그다음에 블렌드 노브, 그다음에 네, 하이 EQ, 로우 EQ 노브. 이게 노브가 네 개로 돼 있네요. 네네. 예, 이따가 예, 사운드 체크인 하면서 이제 좀 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이캐스트 튜너. 예. 자, 요거가 전에도 한번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요거를 일자로 다는 경우가 있고 5줄짜리 베이스가 예. 하나가 밑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 이렇게 되는 경우, 다섯 개를 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네. 헤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뭐 킥백의 수납도 힘들고 그다음에 현관 장력이 너무 달라져서 전 연주할 때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현은 되게 멀리 있어서 진짜 뭐랄까 장력이 서로 이질적인 악기가 돼버려요. 여기 칠 때랑 여기 칠 때랑 다른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최소한 4대 1은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3대 2도 괜찮아요, 뮤지맨 스타일로. 네. 3대 2도 좋고요. 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네. 1번 선은 밑에 있고, 예, 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 예,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비아스, 예, 정품 케이스, 예, 하드 케이스, 정품 학회가. 네. 예, 토비아스가 원래 마이클 토바이어스라고 MTD로 좀 유명한 그렇죠. 베이스 메이커를 제작한 예. 마이클 토바이어스에서 창생된 회사인데, 아마 그 마이클 토바이어스가 그 회사를 킬러한테 팔았을 거예요, 일본에. 네, 피가 만드는 회사죠. 예, 킬러로 팔았는데, 그래서 자신은 토바이어스를 다시 만들고 싶을 때 그 이름을 가져오지 못해서 토바이어스는 킬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에피폰에 토바이어스 정품 케이스가 들어왔지?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미스터리지만 네, 하여간 뭐 그렇게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분이 들어오셨을지 네, 아무튼 네, 뭐 스펙은 한 이 정도만 네,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 네.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그냥 마스터 볼륨에 그냥 나머지 블렌드 중간 네. 다 EQ도 중간 상태 놓고 암팩 EQ도 지금 다 중간입니다. 네. 그 상태에서 그냥 톤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톤이 무겁네요. 하이가 이제 뭉툭하니 아무래도 마호가니이기 때문에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마호가니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34인치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오랜만에 데드 스팟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여기 괜찮고 이 정도. 그러니까 박자 그러면 네. 한 마디로 충분히 가는데 네. 한 마디 유지가 힘드네요. 네. 배음만 남네. 네. 다행히 그 로우 현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런 거 들을 때 네. 재밌게 체크해 보면 자, 볼륨을 주... 네. 베이스가 남아 있잖아요. 데드 스팟 있는 곳은 이렇게 들으면 베이스가 안 남아 있죠. 그렇죠. 하이만 남죠. 네, 앞에 어택이 안 들리니까. 네. 그래서 여기도 좀 얇죠. 근데 이런 데는 뭐 괜찮네요. 근데 뭐 이런 데는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밑에 부분들이 음들이 얇은 증상이 주는데 여기가 특히 얇네요. 네. 툭 떨어지네요. 그래서 똑같은 음을 C샵을 여기서 쳐야겠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샵을 발라드 칠 때 뭐 말고 네. 여기로 가셔야겠죠. 네, 그런 여기가 네. 제품이 하자가 아니고 원래 데드 스팟은 생명입니다. 네.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네. 그래서 로우 여현에 없는 게 어디예요? 이건 대체나 뭐 가능하지. 네. 그래서 뭐 이런 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아 진짜 이거 35인치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입니다. 뭐 좀 뭐라고 하지? 좀 힘이 있고요. 일반적인 팬더보다 힘이 있고 다크한 그게 뭐냐면 좀 뭐 질긴 느낌? 전체적으로 연주의 질감이 네, 험버커 픽업이니까 아무래도 네. 네.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슬랩톤도 궁금해져서 한번 갑자기 뜬금없이 쳐보겠습니다. 네. 슬랩 사운드 이렇게 네. 들어보고요. 아무래도 팬더보다는 좀 불편해 보여요. 연주하시는데. 아 그보단 네. 이게 35인치인 게 저는 더 거슬리는 네. 느낌인데요. 네. 프레시안 픽업 앞쪽 프론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딱 외관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 제대로 나와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치는 게 평상시 때 베이스 치는 거 한 3배 세기로 예. 치는 거예요. 원래 락베이스 예. 많이 써야 되니까 이제 약간 레드 제플린 메들리 같은 음악을 좀 연주해주셨는데 예. 리어 픽업 사운드 예. 뭐 이런 느낌 어쩔 잘하면 아예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 틀은 안 되는구나 톤. 꽁꽁거리는 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네. 대충 여러분들께서 궁금했던 그 어떤 이런 바디 쉐입 기타들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깁슨 SG 베이스나 약간 요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궁금하셨던 분들. 아 저희 빨리 SG 베이스 리뷰해야 되는데. 어우 야 네. 진짜 힘들다. 야, 건조 DMC 안 해요.
예, 이렇게 돼 있고 한번 가운데 놓고 한번 베이스와 트레블을 부스트 시켜서 한번 톤을 네. 들어보도록 하죠. 트레블 부스트 시키니까 약간 네. 히스 노이즈가 거기가 이제 트레블 EQ죠. 네. 예, 저기 제가 하이 EQ. 네. 찹찹거리는 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건 아, 근데 이게 비치지, 아, 외관은 되게 비치지한데, 네. 건전지 소리 나니까 되게 웃기네요, 이거 악기가. 왜 EQ를 달았을까? 네. 그냥 세 개만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네. 볼륨 블렌드 톤만 해도. 네. 뭐, 이거 달아보고 싶었나 보죠? 네. 베이스 부스트 했습니다. 네. 요런 상태에서 리어? 아, 요거 톤 약간 요건 매력있네요. 까진 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확실한 건 이 베이스는 이것도 역시 앞서 정우 씨가 그 디인 기타 한 것처럼 네. 여기쯤에 매는 악기가 아니죠. 딱 여기서 매야 됩니다. 피크질 해야죠. 야 신난다. 푸파이더 자자.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자세가 네. 약간 의자 약간 네. 자, 요런 위협적인 자세. 여기다 놓고 놓고 딱 피, 아우 이거 안 돼.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세워야죠. 쫙 자세가. 네. 예전에 힘들다. 그 건젠 로지스 그 베이스 형 이름 뭐죠? 더프 메커. 예, 그 형도 파이어보드. 아, 그 형 팬더 쓰는데?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예, 파이어보드 들고 나왔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 주니까 다 쓰는데 그 형 팬더 시그니처 모델 나옵니다. 아, 맞아. 예, 죄송합니다. 정보 없어서. 절대 이제 손가락 치는 것도 약간 반칙인 것 같고요. 피크 써서. 혹시 피크 있어요? 피크가 제가 하나 있긴 한데 베이스 기타용이죠? 아니라서. 예. 기타용이라서. 아,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피크를 야 진짜 뭐 여기다 다시 피크로 치는 톤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네. 치는 게 좀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뭐 약간 저한테 체급을 넘어선 것 같아요. 전 뒤에서 막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네. 원래 뭐... 저기 로드 FC 나가셔야 되는데 자꾸 UFC까지 가시려고 하니까 이게 아, 예. 제 체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35인치인 거 빼고는 저한테 그렇게 불편한 건 사실 없습니다. 바디 쉐입 뭐 이렇게 뭐 하는 건 없는데 아까 딘 기타 맸을 때 제 고충 아시겠죠? 예. 예. 대충 그런 걸로 이게 지금 35인치고 이제 좀 저한테 불편한 게 앉아서 칠 수 없다는 게 저한테 약간 불편한 게 이런 기타 스트랩이 없으면 힘들어요. 예. 바디 쉐입.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컨셉으로 나오는 걸 또 성하는 넥드랍이 좀 있기 때문에 그죠?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여러분들이 락 연주를 좀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그 유명한 팀이 있죠. 우리나라 그 김세현 형님이 하고 계시는 히스테릭스. 네. 그다음에 뭐 또 그런 팀 또 있죠. LA 메탈이라는 팀이 한번 재밌는 팀 이름이었는데 아 뭐였지? 재밌는 팀이요? 무기징역이요? 아니요, 막 그 무기징역이라니 약간 이름이 과대불판 사용금지 그런 지금 저런 아, 약간 아니 그 팀은 LA 메탈이 아닌데 아, 그래요? 그런 식의 어떤 본 것 같은데 포스터에서. 예, 네, 약간 그런 식의 LA 메탈 팀이 하나 있어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탑 밴드에서도 본 것 같기도 하고. 아. 여튼 그런 식으로 LA 메탈 하시는 분들. 그러면 실제로 히스테릭스에서 베이스 치시는 분들은 이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LA 메탈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기타를 내려면서 간지를 원하시는 분들. 팬더가 내려면 이 간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타는 좀 마르신 분들이 매줘야죠. 간지. 마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아, 맞아요. 네? 아, 저 또 액션 하시는 거예요. 아, 액션이 아니고. 네. 기타가 네. 서 있을 때 네. 약간 요 정도 매야지 이게 이쁩니다. 그렇죠. 네. 공격 자세도 네. 약간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아시겠죠? 네. 스탠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를 생각을 해봐. 또 아니면 약간 시드 피셔스 간지로. 시드 피셔스도 내려매는 건데요. 네. 어쨌든 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걸 네. 이렇게 붙여놓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옹졸하잖아. 스리핑. 옹졸. 이렇게 막 탭핑 여지. 이렇게 하면 안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는 느낌이 확 오죠. 드라이브 걸고 네. 허벅지에 걸고 네. 딱 튼실하게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르를 좀 탈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세션을 하거나 아니면 실용음악 종사하시는 분들은 실용음악과에서 학교 우리가 자꾸 거론한 이유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되게 아 그럼요. 1년에 몇만 명의 졸업생이 그러니까. 바로 실업자로 네. 나오는 우리나라 환경에선 아니 뭐 수술합니다. 저도 뭐 실용음악과 출신이지만 뭐 저희만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학과가 다 마찬가지죠. 네. 근데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와중에도 또 이렇게 LA 메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취향 때문에 뭐 LA 메탈 뿐만이 아니고 스타일리시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쓰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톤은 뭐 기본적인 상호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단점은 없어요. 이런 스타일 악기 소리가 원래 이렇게 나니까. 그냥 제 취향엔 이게 34인치였으면 아마 4현은 34인치일 거예요. 아마 근데 5현이라서 지금 35인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거 35인치예요. 이거 이게 어떻게 34인치야. 내가 1플랫부터 5플랫을 있는 이거 펼쳐 잡아야 되는데 내 손으로 35인치. 네. 야, 어쨌든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예. 네. 색상도 멋있게 잘 빠졌고요. 네, 색상은 뭐. 멋있네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레릭 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좀 무대에서 좀 아예 레릭 돼서 딱 나왔어야 했는데 이런 거. 근데 네. 왜 액티브로 나온 거지? 그게 마음에 안 든다. 네. 한번 점수 매겨 보도록 네, 하죠. 바로 점수 매겨 보죠. 네. 저는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점. 네. 저는 그보다는 3.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왜냐면 그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뭐 야, 아, 토비아스 정품 케이스가 나갔는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거든요. 악기 뭐 하케는 그 물물거리 할 때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이사짐 갈 때나 군대 갈 때도 필요합니다. 이사짐 갈 때나 군대 갈 때나 필요하지. 군대 갈 때 집에다 보관할 때 이렇게. 저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5점. 글래디어스는 약간 박한, 저 입장에서는 박한 점수가 아닌가 하는데 몇 가지 요소가 제가 개인적으로 35인치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치기 정말 힘들고요. 그래서 36인치 쓰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고요. 베이스는 34인치예요. 36인치 정도 되면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니라 뭐 태핑을 하신다든지. 아니 저기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리린 나워에서 베이스 그 알소니 잭슨 그분이 36인치 쓰시죠. 네, 좀 더 긴 울림, 션을 더 길게 쓰니까 장력과 긴 서스텐을 가져가게 해서 쓰는데 일단 플레이가 동양인으로서 부대끼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작은 손도 아니고요. 키가 180에 뭐 손이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닌데 제가 부대끼면 저보다 작은 분들은 정말 부대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넥도 긴, 그러니까 이게 약간 크신 남자분들, 아, 저, 다시 이렇게, 봐봐, 이거. 딱 이러니까 공격적으로 딱, 딱 이렇게 하고. 관객 쳐다볼 때는 항상 사선을 보고 이렇게 보고. 위협적인 놈에서 이렇게 관중 보면서 유 이러면 이제 형 아이라인 그러지. 아이라인? 아이라인. 저도 요새 장사님들서 눈에 다크서클 생기는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점수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살스럽게 얘기했지만 뭐 악기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톤의 비중은 무게감은 확실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 와서 이런 디자인을 사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이거 할 때 가장 유명한 건 역시 머틀리 크루죠. 기침과 아저씨. Girls, girls, girls. 애들 검색한다고 네, 그거 하지 말라고. 네, 네. 그냥 되게 뮤직비디오가 여러분 굉장히 정서 발달에 유익할 테니까요. 그냥 한번 원래 문장 보고 꼭 보시면. 그건 말고 그냥 저 좋은 거 들으세요. 킥스타트 마이 하트 같은 것도 그냥 오토바이만 나오고 하니까 네. 그런 거 들으세요. 오토바이 꼭 나와요. 할리데이. LA 메탈 갈 때
남성적인 그런 거 할 때는 그런 또 아이야 안 빠지죠. 갑자기 우리 이렇게 잡소리 하다가는 이거 30분 내내 이러고 있어요. 더 지나갈 것 같아.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에피폰 5연 기타 5연 베이스 기타의 썬더버드 프로 V 네, 빈티지 서버스트였습니다. 토비아스 정품 케이스가 포함되고요. 네, 굉장히 미묘한 악기였습니다. 네, 이상 스위스계의 임정우 강창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